이렇게 각각의 성질을 알아봤는데 여기서 똑같은 성질 두 가지가 있죠. 제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입니다. 먼저 6류 위험물의 경우는 책에서 저 뒤에 나오겠지만 6류는 아주 간단한 세 개 있습니다. 잠깐만요. 6류 위험물은 딱 세 가지. HClO4라고 하는 이름이 과염소산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요거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H2O2입니다. 과산화수소. 자, 그 다음 HNO3라고 하는 질산이 되겠는데 얘가 6류잖아요. 성질이 같다고 1류하고 그러면 제 1류 위험물을 제1류 위험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야매 공식을 좀 써보겠습니다. 혹시 야매라는 말 정상적이 아니구나. 자, 조금 정상 루트가 아닌 이런 뜻입니다. 제6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은 제6류 위험물에서 수소를 빼고 그 자리에 금속, 염류라고 보통 부르는 금속을 집어넣으면 1류 위험물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류 위험물인 액체 상태에서 수소를 빼고 금속을 집어넣어주면 고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산화성 물질의 상태만 바뀌는 현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6류 위험물 중에 HClO4라는 과염산에서 수소를 빼겠습니다. 남아있는 건 ClO4가 남겠죠. 여기다가 금속 중에 한 예로 칼륨을 집어넣죠. 이러면 과염소산 칼륨 혹은 이 칼륨 나트륨 금속 통틀어서 염류를 하겠죠. 얘는 제1류 위험물입니다.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도 수소를 빼고 그 자리에 칼륨을 집어넣어주면 이름이 무기과산화물에 포함되는데 왜냐하면 이름은 과산화칼륨이죠. 근데 보통은 무기물 그러면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무기물 그러고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 유기물 그럽니다. 얘는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면서 과산화되어 있으니까 무기 과산화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제1류 위험으로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질산에서도 H 빼고 금속 집어넣으면 질산칼륨 혹은 질산염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도 제1류 위험물이라서 6류 위험물에 수소를 빼고 그 자리에 금속을 집어넣으면 몇 류 위험물 된다? 1류 위험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암기하시면 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은 우리가 6류든 1류든 이런 화학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6류, 1류 위험물은 6류 위험물에서 수소 빼고 금속 들어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본문 들어가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